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즐입니다. 예스. 오늘은 지즐이 친구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나온 빈 병들을 제가 이렇게 잘 챙겨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나라 소주병이라든가 맥주병은 솔직히 큰 애서 그런가 좀 약간 예쁘지 않다는 느낌을 받는데, 네, 앱솔루트 부족하. 이게 뭔가 병이 뚱뚱하기도 하고 되게 생겼습니다. 소장 가치가 있다는 느낌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친구도 이거를 바로 그냥 버리지 않고 그냥 진열장에다가 이렇게 놓는 스타일로 했었는데, 친구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빈병을 이용한 인테리어 소품을 한번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되게 간단하니까 여러분도 한번 집에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바로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물은요, 빈 병들이 있으면 됩니다. 뭐 하나만 만드실 거면 하나만 준비하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약간 중요한 건데, 네, 세르달입니다. 세르달. 뭐 말이 세르달이지, 제가 이거 1년 전에 이케아에 갔는데 건전지 타입의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조명 도구예요. 근데 할인을 많이 했어갖고 제가 구매하게 됐는데, 꼭 이케아 거가 아니더라도 그냥 네이버에다가 크리스마스 트리 전구 건전지 타입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런 거랑 상당히 비슷한 거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도 상당히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네. 새끼야!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네. 전구 있는 타입인데요. 이게 몇 개냐? 하나, 둘, 11, 12. 네, 12구짜리고요. 그리고 건전지는, 네, 딱 봐도 AA 건전지 두 개가 있으면 될 것 같네요.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준비해 놓은 건전지를 투입을 합니다. 자. 자, 그리고 스위치를 한번 켜 보도록 할게요. 짜잔. 이런 식으로 전멸 기능이 없이 수동으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이런 간단한 타입이네요. 물론 인터넷에서 잘 알아보시면은 이렇게 스위치만 켜놔도 자기가 8가지 타입으로 이렇게 깜빡깜빡 거린다든가, 그리고 한 가지 색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색이 동시에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타입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친구로다가 이렇게 구매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진행하려면은 사실 여기서 끝내셔도 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풀어주게 된 다음에 빈병에다가 그냥 이 짝에다가 넣으면은 사실은 그냥 끝낼 수도 있어요. 한번 넣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앞피셔부터 넣어야 되겠지. 짜잔. 그쵸. 네, 여러분, 이렇게 야무지게 쳐 넣어버린 다음에 바로 불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뿅. 우와, 여러분 어때요? 네, 의외로 그냥 이렇게만 해도 사실은 예쁘거든요. 주변에 불을 좀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해도 사실 무드등이 바로 그냥 완성을 할 수는 있어요. 약간 손재주가 부족하시는 분들은 이 빈병을 구해가지고 안을 깨끗하게 세척을 하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배터리 타입의 친구를 구해다가 넣으면 끝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젤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손을 봐줘가지고 뚜껑도 덮지 못하는 이런 이상한 타입이 아니라 병 아래쪽에다가 구멍을 뚫고 예쁘게 배터리랑 이런 걸 다 숨길 수 있는 그런 깔끔함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구멍을 뚫을 수 있는 툴이 필요합니다. 툴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 전동 드릴에다가 다이아몬드 소라는 앞에 비트를 구하셔가지고 그냥 유리에다가 구멍을 뚫어주시면 끝이에요, 사실. 네, 저는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로터리 툴인 드레멜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리뷰를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자, 저 같은 경우는 이 드레멜 도구 앞에다가 다이아몬드 비트를 이렇게 챙겨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비트들이 너무 작죠. 다이아몬드 홀소를 따로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가지고 있는 거를 활용해가지고 열심히, 네, 구멍을 뚫고 그 다음에 점점 갈아내가지고 구멍을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뚫으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크랙이 최대한 전달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열의 변화가 최대한 없게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흐르는 물 위에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하도록 하죠. 반대편 쪽에 아랫부분에 이렇게 구멍을 한번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구멍의 직경은 제 생각에는 한 1cm, 1.5cm 정도까지만 벌려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준비해주신 전구의 사이즈에 맞춰서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좋았어요.
네, 여러분 일단은 첫 번째로 이런 식으로 구멍을 하나 뚫어주게 됐습니다. 네, 뚜껑을 지금 덮어놔가지고 그런데 뚜껑 열면은 물이 이렇게 완전히 관통이 잘 되죠.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1.5cm 사이즈의 확장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군형을 뽕 깔끔하게 뚫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난로 이렇게 잘 갈아냈기 때문에 손가락이 베이지 않을 정도로 제가 주변을 잘 다듬는데 성공을 했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엄청 게이드인 부분입니다. 뚜껑을 이렇게 막아놓은 상태에서 뒤에다가 전구를 다 밀어서 넣은 다음에 점등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냥 처음서부터 끝까지 넣으시면 됩니다. 좋아. 구멍 사이즈를 제가 아주 적당히 잘 파줬더니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잘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잉. 자, 계속해서 12개를 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잘 배치를 해가지고 이 안쪽에다 넣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방에 불을 끈 다음에 안에 조명이 어떻게 예쁘게 잘 들어온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잠시만. 셋, 둘, 하나. 짜잔. 오, 여러분 이거 괜찮은데. 와. 네, 여러분 무드등으로 아주 그냥 간단하고 예쁜 걸로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아우, 구멍만 제대로 뚫으시면은 여러분들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구멍을 뚫지 않고 뚜껑 부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하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 점 잘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뒤쪽에 배터리 처리를 하도록 해야 되겠죠. 네, 여기 있는 스크류 드라이버를 풀어가지고 이렇게 배터리를 탈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탄탄하게 집어 넣어준 상태에서 양면 테이프나 글루건을 이용하셔가지고 이렇게 잘 부착을 시키면 배터리가 보이지 않게끔 이렇게 장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 한 가지만 하면은 너무 썰렁하기 때문에 스미노프 여기다가도 신나게 집어넣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도 점등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둘, 글루건을 한번 이용해서 여기다가 부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하게 짜주면 하면 끝이에요. 뒤에 부분이 그렇게 힘을 많이 받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대충해서 이렇게 붙이셔도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 되게 깔끔하게 완성이 된 것 같죠? 이번에 사실은 이렇게 나무 바닥이랑 이 뒤쪽까지 이렇게 케이스처럼 만들어가지고 이 배터리를 그 나무 뒤편에다가 배치를 해서 깔끔하게 해볼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인테리어 소품인 만큼 깔끔함이 중요한 것 같아서 그냥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되게 깔끔하게 완성을 시켰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친구한테 받은 병이다 보니까 친구네 가게로 한번 가져가가지고 잘 배치를 해보는 것도 친구한테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질이었습니다. 예스! 1번 맞아.